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클로드 원스 스튜디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또한 클로드 스튜디오 자체가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예약 마감이 빨라요.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클로드 U 있었죠. 그거랑은 아예 공간 자체가 다르고요. 스튜디오 위치도 달리 있어요. 그리고 촬영의 느낌도 클로드 U 스튜디오랑 클로드 원스 스튜디오랑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클로드 원스 스튜디오가 조금 더 채광의 느낌에 밝은 느낌이 더 많아요. 색감 자체도 일단 클로드 U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라면 클로드 원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핑크핑크하고 약간 뽀샤시한 느낌? 뽀얀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클로드 원스를 좋아하세요. 요런 조각조각의 디테일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엄청 감각적이지 않아요? 단발머리이신 신부님들이 요 샘플 앨범 보고 되게 좋아하세요. 요런 느낌으로 저도 촬영하고 싶어요 라고 머리 기장이 꼭 촬영할 때 길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중단발의 느낌들도 충분히 예쁘게 찍으실 수 있답니다. 자, 클로드 원스 같은 경우는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자연 채광했어요. 근데 또 6시 오후 촬영해도요, 조명으로 자연 채광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사실 유랑 차이점을 대주세요,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연 채광을 조금 더 써요 라고 말하겠지만 결과물에 있어서는 저녁 촬영을 클로드 원스 같은 경우 해도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참 조명을 잘 사용하는, 빛을 잘 사용하는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드 원스 같은 경우 정규 촬영은요, 5시간 4벌 촬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U 같은 경우가 25페이지였다면 요 원스 앨범 같은 경우는 20페이지 앨범이 제공이 되고요. 원본이랑 수정본 또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액자도 하나가 준비되고요. 클로드 원스 정규 촬영 같은 경우 헤어 변형이 2회가 가능해요. 근데 클로드 원스 세미 촬영 같은 경우는 헤어 변형이 불가하고요. 걸수 추가도 불가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클로드 원스 세미 같은 경우 좋은 점은 클로드 U랑 똑같아요. 3시간 촬영에 3번 촬영이 가능하고요. 앨범은 없지만 액자는 하나 추가가 돼요. 그리고 원본이랑 수정본이 무료로 제공되고 수정본 또한 12장 제공이 된답니다. 클로드 U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15장, 지금 보고 계시는 클로드 원스 세미 촬영 같은 경우가 12장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 처음에 말했다시피 클로드 U 스튜디오랑 클로드 원스 스튜디오랑은 아예 다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다가 클로드 U 스튜디오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요거 원스 스튜디오 차분하게 끝까지 봐보시고요. 뒤에다가 제가 클로드 U 스튜디오 바로 보실 수 있게 비교해 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스튜디오 앨범은 클로드 원스였습니다.